그럼 뭐예요? 아, 불안하다, 뭔가. 그냥 아예 안 냈구나. 응? 아, 뭐가 또 주식인가? 대출. 그동안 미납금액에 대한 통지서, 압류 이런 관련된 통지서 드립니다. 도시가스 못 냈어? 아, 뭐 렌탈 쓰나 보다. 공과금 안낸 거네. 수입이 없었으니 뭐 어떻게. 520만 원 미납. 아, 너무 많다. 당장 안 내면 뭐 압류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통장이 정지된다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수 있는 더큰 돈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막고 내려다 보니까 남은 여유 금액이 없어서 자꾸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응? 더큰 빚? 뭔데? 뭐가 더 커? 이거보다 더큰 빚이 있다고요? 아, 진짜. 갖고 왔던 그 대출 상품이 변동금리여서 금리가 오르고 연체가 되면서 대출받았을 당시 56만 원 정도였던 이자가 두배 이상 확 뛰어서 달마다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두 배가 그렇게 됐어요. 올라? 그런데 6월에 이사 와서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쭉 내지 못해서 한 번도 못 내세요. 쌓인 대출 이자만 1,400만 원입니다. 이자만 1,400만 원이에요? 아, 어떡해, 이거. 아니, 그러면 저 정도로 못 내면 압류 같은 거안 들어와요? 아, 네. 밀린 연체금이 보증금에서 깎이는 형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이자가 좀 많이 벅차가지고 집을 빼려고 했었는데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 초본을 뗐는데 이제 거주지 불명자로. 네. 전세 사기야. 전세 사기 당한 거야? 네. 야, 이거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네. 중고차 캐피탈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서 통보로 그냥 끌고 왔었고 전액 캐피탈로 껴서 갖고 와가지고 저희 빚이 6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빚은 총 3,820만 원입니다. 3,820만 원? 아, 진짜. 야, 너무 크다. 이거는. 17만 원밖에 없어?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일을 아예 안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요. 양육수당 부모급여 그리고 그 외의 거는 이제 장모님께서 달달이 한 4,50만 원씩 용돈을 주셨습니다. 부모님하고 연락을 끊은 거 아니었어요? 집 나가고 아빠랑은 이제 연락을 아예 끊었었고 엄마랑은 간간이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엄마가 아빠도 많이 변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화해하게 됐어요. 아, 다행이네, 그래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기 맡기려는데 혹시 자리 티오가 남았을까요? 뭔데? 아기 맡기는 거.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요새는 저렇게 막 알아보고 해야 돼. 꽉 차가지고 티오가 안 나면 못 들어가요. 민찬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가 일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알아봤어요. 아, 돈 벌려고. 일단 남편이 열심히 벌어오는 것도 알기는 하지만 오빠도 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믿음을 못줄것 같아요. 아, 또 그만둘까 봐. 못 믿는 거지. 과거 행동이 있으니까. 보내고 싶어가지고. 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착잡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 우리 남편 일 열심히 하고 있나? 손가방이에요. 어, 의장 가나? 출장? 캐리어인가?
김태현 씨. 김태현 많이 해요. 누구야? 집에서 같이 사는. 볼링장? 차가 막혀서요. 아 볼링. 아 와. 차가 막혀서요. 아 너무 늦었어. 아. 차 막혀서. 퇴근할 때쯤에 그 용근이한테 연락이 와서 애들끼리 볼링 한번 치자 해가지고 제가 퇴근하자마자 볼링장으로 갔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너무 늦었어. 아. 빨리 음료수 사. 어 음료수 사. 딱 사 빨리. 갑자기? 아 음료수 사. 누군데? 나 망고 스무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아 3년지기 친구 강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아 3년지기 친구 황덕선이라고 합니다. 친구? 아유, 진짜. 사이가 저렇게 좋아? 요즘 들어서 진짜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많이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매일? 나 왜 이렇게 자주 만나? 배짱이 많네. 일단은 이거 딱 놔두고 자 음료수 사자. 늦었으니까 뭐 늦었잖아. 늦었잖아. 아내는 지금 늦었잖아. 애가 타고 저러고 있는데 음료수도 본인이 샀어요 태아 씨. 아니 너무 낙천적인데요. 나 못마. 난 오케이. 싸우는 거예요. 네, 오늘 차가 갖고 와서. 설마. 네 12,000원인가? 네. 냅다 갖고. 지금 본인이 카드. 와. 카드 안 받았어 아직. 친구들이 뭐 어떤 부탁을 하든 저는 다 들어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 먼저 할게. 오 빠졌다. 아! 나이스 커터 나이스 커터. 야 더서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야. 나이스. 자주 친다고 하기엔 너무 못 치는 거야. 뭐해? 오 어떻게 되나 보자. 자세가. 자세 좋네. 볼링 잘 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주변 애들이 항상 제가 제일 잘 친다고 얘기는 해요. 오. 자주 치나 보다. 오. 아니 소리가 안 들리잖아 공을 칠 때. 친구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 딱 그렇네. 나이스. 오, 잘 치네. 아. 오케이. 아, 이미 졌는데? 맞아 우리 전이력 상실해. 그렇지. 나야 맞아. 에이 저거 우기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게임비를 내게 돼. 100점. 100점 하고 80. 80. 왜냐면 여기 라인이 좋아 지금. 아 80. 그냥 100점 하자. 저거. 아, 이기면 돼 이기면. 네, 지면 내가 그래. 책임질게. 집을 책임져야죠. 일단 그럼 치자. 아니. 내가 책임질게. 그래 치자. 네. 우구나 진짜 우구. 와. 태아야. 왜 불러? 나이스. 태아야. 방해 금지구나. 왜 불러? 나이스. 아 진짜. 이씨. 거기에 넘어갔네. 태아야 태아 여기 봐봐. 나이스. 일단. 네 애들이 너무 많이. 일단 갔다 올게. 아니 기다려봐. 애들이 너무 많이 갔어. 아니야. 어? 갔다 올게. 계산하러 가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그때는 그냥 제가 퍼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그냥 내가 먼저 결제할 테니까 나중에 줘라 하고 또 안 받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안 받는다고요? 밥을 산다거나 아니면 볼링장 갔을 때도 그냥 내가 낼게. 이런 식의 성격이었죠, 제가. 아니 자기 코가 석잔데. 48,000원인데. 네. 48,000원인데. 음료수까지. 감사합니다. 네, 영수 좀 챙겨주세요. 네. 왜 그래요? 자, 가자. 김치다니까. 어머 어떻게? 사하기 좀 아까워. 시간이 너무 일러. 그럼 PC방 우리가 쏠게. 가자. 설마 또 PC방을 갈까? 오늘 번 거 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감사했다. 이거 아 왜? 아 진짜. 아이 되겠냐고. 뭐야? 뭐야? 첫 번째 봤다. 뭐 집에 PC방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집에 데리고 왔다고 친구들은? 아니 이거 두 번째 봤단 나야. 집 PC방. 어? 아 뭐해? 뭐야? 아 부름지는 좀 저러 가자. 애들은 뭐 나가서 놀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와이프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 있으니
일단 집으로 가자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고 하니까 지금 전기세를 못 내고 지금 다 밀려 있는데 공과금이 밀려 가지고 저기 와서 저기 좀 전기 안 들어? 뭐지? 뭘 보는데? 어머!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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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헛웃음이죠. 친구들 애기 깜짝 냄새 나. 동동 지진. 치워 이 새끼야. 아내가 해탈하겠다. 애기. 얼었네 얼었어. 너무 와이프의 표정을 딱 보는 순간 난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짠하다. 안절부절 안절부절. 이럴 거면서 왜 그랬을까. 아 왜 데리고 왔는데? 할 말이 없지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냥 친구라 더 있고 싶은 거지. 근데 아프다 했잖아. 그치. 아프다고?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오빠. 아, 왜? 나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배가 아프다고? 알았어. 아, 진짜 힘들겠다. 심지어 아픈 아내를 있는데 집에서 친구를 데려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속다. 나가, 나가서 놀아. 뭔데? 여보, 야. 다 왔어. 오. 야. 그래도. 야, 참. 아, 미워할 수만은 없는. 진짜.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가서 놀아. 응. 아우, 뒷골이야. 일단 제가 전화로 아프다고도 얘기를 했고 약을 사다 달라고 한 걸 알아서 저를 신경 써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하지? 진짜 대단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진짜. 일단 약은 전달해 주자 하고 약을 전달해 줬는데 일단 나가 이래가지고 저는 또 아 일단 나가야겠다 하고서 나간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친구들한테 집에 가라 해야지. 오늘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해. 가야 돼, 너희들. 그건 아니야. 일단은 나가 있으라고 했으니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은 친구들한테 좀 신경을 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포인트가 진짜 포인트가 잘못. 입 뗀 날 언제야? 그냥 가. 제발 군대로 가.